자, 자, 이번 시험이죠. 이번 시험에 파트 5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휘 문제에서 좀 특이한 점은 개인적으로는 리퀘스트 선택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위트니스 그 문제가 좀 고민이 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중 하나인 리퀘스트 선택하는 문제에서 오답 보기로 매저가 나와서 좀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보통 매저 같은 경우는 토익에서는 정답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거든요. 보통 이제 뭐 리퀘스트하고 매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리퀘스트가 또 뒤에 전치사 for랑 어울려서 또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단어도 어휘 문제로서는 또 이제 거의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정답으로요. 네. 뭐 기억나는 것 중에는 upon request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요청 시라고 할때 upon request. 그때 오답으로는 requirement가 오답으로 나와서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옛날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major라고 하는 단어 한번 영영사전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거는 번역기, 구글 번역기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겠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measure, action이라는 의미로 measure를 썼습니다. 자, action, especially an official one, 행동인데 공식적인 행동을 말하죠. 여기 옆에 이렇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나란히 한번 놓을까요? 네. 자, that is intended to deal with 다루고자 하는 특정 문제를 다루고자 할때 써줍니다. 같은 표현으로서는 step. 네, 이거 알죠? 그러니까 좋지. 그래서 measure 같은 경우가 어휘 문제로 나오면은 단서가 되는 게 take 동사입니다. 그래서 take 동사 measure랑 같이 어울려 갈 수가 있습니다. take 동사 measure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줄이고자 범죄를 줄이고자 그 도시에. 자, 그다음에 measures 하면은 또 우리가 연어죠. collocation 같이 묶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딱 보니까 토익은 또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단어 요거 좋아하죠. 익스트림. 익스트림 하면은 measur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극단적인 조치. 예, drastic 예, 격렬한 예, 요거 어휘보다는 부사 어휘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형용사 어휘보다는 부사 어휘로 tough 예, 거친 예, 이럴 때 measures를 써줍니다. 그래서 drastic measures, 격렬한 조치, 극단적인 조치, 예, 어떤 조치예요? 예, 교통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그래서 measures. measure가 만약에 다음에 혹시나 어휘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단서는 그 뒤에 투부정사를 보고 measures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투부정사와 어울리는 명사 measures.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 볼게요. 새로운 안전 절차, safety 하면은 measures 이런 식으로 예, 묶어서 알아주세요. 예, 토익에서 나올 수 있는 measure가 정답으로 나오는 형태, take 동사 보이면은 measures, to 부정사 보이면은 measures, safety 보이면은 measures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세요. 새로운 안전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demand 요구되고 있다. 예. 어젯밤 호러볼, 예, 그죠? 호러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을 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무서운 예, 교통 열차
그런 끔찍한 열차 사고로 사고가 있은 후에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다리가 was erected. erected 하면 세워지다. 네, 새로운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네, erect. 네, 뭐로써요? 임시 조치로서. 네, 이것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임시 조치. temporary measures. 그 뒤에는 또 to 부정사 연결이 되었고요. 자, 교체하고자 하는 조치죠. The one. 예, 이때 one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브릿지를 뜻하고요. 예, 가산명사일 때만 one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리를 교체하고자. 어떤 다리예요? 예, which was destroyed. 파손된 다리입니다. By floods. 예, 그래서 flood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폭우로 인해서 파손된 다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measure 하면은 또 같이 묶어서 알아주셔야 될 것이요. precautionary. 이 단어보다는 토익은 preventive가 아니죠. preventative. 예방의라는 뜻입니다. 예, preventive도 가능하네요. 예, 보통 토익에서는 preventative라는 단어보다는 preventive, 바로 tive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단어 한번 찾아볼게요. preventive. 토익은 요 단어를 더 좋아하죠. 예, 요것도 또한 두개 단어 다쓸 수가 있습니다. 명사 앞에만 오는 형용사 예방조치라고 할때 preventive action, preventive measure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예문도 같이 봐주면 좋겠네요. 해외 여행하는 동안에 예방조치를 취해서 병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something done, 예, 어떤 취해진 일이죠. 취해진 조치입니다. To stop something bad from happening. 그래서 stop A from B 구조입니다. A가 B 일어나는 것을 못하고자. 그래서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자, 예문입니다. He was kept in hospital. 예, 그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예, overnight, 밤새 병원에 있었습니다. 예, 뭐로써요? 예방 조치로서. 자, half measures라는 표현도 있네요. Things done, 예, 행해진 일입니다. To deal with. 처리하고자 difficult situation 어려운 상황을 어떤 어려운 상황이냐면은 효력이 없는 혹은 고정된 상당히 고정된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조치 그거를 half measures 예, 이렇게 써줍니다. 자, 예문 보면은요 This was no time for half measures and compromises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조치를 취할 그리고 타협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measure 같은 경우는 어울리는 전치사가 of가 어울리겠네요. 예, measure of. 예. 만약에 of랑 어울리는 명사 measure가 나온다면은 뭐 이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of랑 어울리는 measure인 경우에는 어떤 표시, 증거, 그 다음에 양을 나타내 줄때 measure를 쓸 수가 있겠네요. 많은이라고 할 때요. 예, 충분히 많은, 충분한이라고 할 때, a measure of B, a measure of something, a measure of 하면은 뒤에 양이 나와서요. an amount of 양의 개념, 불가산 명사가 나와서 양의 개념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멀한 표현, 격식을 차린 표현이고요. Be a sign of the importance, 중요한 어떤 증거,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할때 measure를 써줍니다. The flowers and the tears at the funeral were a measure of the people's love for her. 예, 그래서 꽃과 눈물, 자, 장례식장에
국과 눈물은 하나의 사람들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measure가 sign, 표시라는 의미로 써준 겁니다. 네. 자, exam results are not necessarily. 토익에서는 not 하면은 무조건 정답은 necessarily가 정답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시험 결과가 반드시 무엇은 아니다. 진정한 어떤 표시는 아닙니다. 학생의 능력에 진정한 척도, 예, 뭐 이런 척도라는 표현으로 썼네요. 척도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이라는 의미로서 a measure of 써줄 수가 있겠고요. 자, 새로운 법은 예, 줍니다. 현지 정부들에게 상당한 양의 어떤 제어를 줍니다. 컨트롤은 오버랑 같이 예,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 자신의 어떤 재정에 예, 상당한 컨트롤을 줍니다. 예, 새로운 법이요. 자, 그 다음에 I met a number of sportsmen. 스포츠 많은 스포츠맨을 만났는데요. 달성한 a measure of success 이렇게 덩어리로 알아두시고요. 예, 상당한 예, 그러한 성공을 이룬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request가 전치사 for랑 어울려서 정답이었지만 오답으로 나왔던 measure 예, 충분히 정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래 한 10년 동안 걸쳐서 measure가 정답으로 나온 경우는 예,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도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 6월 15일 예, 정답 리퀘스트에 같은 오답으로 나온 매저에 대한 어휘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